안녕하세요. 유진성입니다. 와우. 혼자 밥을 먹고 있네요. 왜 혼자 밥을 먹고 있지? 아무튼 쉬는 날이었나 봐요. 뭐를 먹고 있냐면 보쌈 도시락을 먹었어요. 여기는 가성비 좋죠. 오랫동안 아기였던 정재 친구요. 이기욱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입원을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MC 한세영네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한 12시간 술을 먹고 이렇게 찐따가 다들 돼버렸습니다. 갑자기 한방이냐. 그리고 이제 2일을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방눈이 예쁘게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부대찌개 킬러가 와서 일을 하길래 부대찌개를 먹어줬어요. 공연하니까 연습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있네요. 여기 연습실이 집 근처인데 그냥 새벽에 굉장히 헐값에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씩 연습하러 왔어요. 여기 연습실 괜찮더라고요. 기다소. 드로우에 당첨됐습니다. 아주 예쁘던데요. 그리고 이건 뭐냐? 또 집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지금 뚫고 있네요. 아이씨, 더러운 냄새 때문에 밥을 집에서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집 근처 라면집 새로운 데 뚫어봤습니다. 이기욱이랑 같이 왔어요. 이기욱이 많이 아파요. 이기욱 많이 빨리 회복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다음날이네요. 네, 다음날 새벽에 또 연습실에 왔어요. 네, 보면은 한 9곡 정도 해가지고 잘 추려가지고 한번 공연 셋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룽지 반계탕이네요. 네, 오랜만에 단골집에 왔는데 사장님이 왜 이렇게 이제서 왔냐고 난리쳐가지고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맛있었습니다. 이제 또 일을 하러 강원도에 또 왔어요. 스키장입니다. 저번보다는 조금 덜 추웠는데 그래도 강원도니까 추워요. 공룡도 있고요. 애기들 노는 데가 많더라고요. 앞머리 얼었어. 앞머리 얼었어. 어떡해. 야 진짜 엄청 추워가지고 앞머리가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아무튼 이거 타고 일을 하러 스키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앞머리 얼어있는 거 보세요. 역시 추워요 강원도는. 사람 많은 거 봐라. 사람 많은 거 봐라. 네. 역시 이게 사람들이 진짜 스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일하면서
스키 한 번도 안 탔는데 어떻게 하지? 아, 다음 달엔 꼭 보더라도 한번 타야겠어요. 한 번도 안 타고 지나가면 좀 아쉬우니까. 뭐 보드 타는 것보다 이렇게 저는 사진으로 남기는 걸 더 중요시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혼자. 야 보면은 네, 날씨가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 한 것 같아요. 저 위에 구름이 빨리 움직이는 거 보니까 날씨가 그만 안 좋아지고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러 나왔다가 스키 점프대를 보니까 이제 우리 국가대표 흥철이 형이 생각나가지고 흥철이 형이 자가격리하고 있길래 또 가가지고 예, 선물을 드리고 왔어요. 야 날씨 좋은 거 봐요. 역시 강원도예요. 이건 또 뭐하러 나왔죠? 밥 먹으러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여기도 뭐 조명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다음날입니다. 네, 다음날 이 스키 대회 때문에 왔어요. 네, 저거 이벤트 아니라고 왔는데 네, 다들 엄청나게 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 무료 시험 행사 중이에요. 함께 받아가세요. 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서울에 돌아와서 이렇게 또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제육볶음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애기 입맛이고. 그리고 또 드론에 다 미첨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용산으로 받으러 왔는데 네. 겁나게 없네. 어, 예, 짱구 여기가 뭐 테마 뭐가 있나 봐요. 예. 엄청 귀여운 게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여기 용산에 오니까 이런 건프라나 뭐 이런 피규어들이 엄청 굉장한 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예. 퀄리티 높고 비싼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역시 홍대하고는 다르게 용산이 훨씬 더 크고 잘 꾸며 놓은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씨 뭐 오다이바인 줄 알았어요. 건담 큰 거 봐요. 아 오다이바 가고 싶다. 아 근데 잠시나마 좀 뭔가 그 이런 프라모델들이나 이 피규어를 보면서 그 일본의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올해는 뭐 해외에 좀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일본도 지금 유학생 동생도 한 6월 달까지 예, 학교에 오지 말라고 네, 공지가 왔다 그러는데 아 올해도 틀렸나 봅니다. 빨라야 연말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여행 가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당첨된 신발을 받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이렇게 한강에 들려가지고 오랜만에 사진 한 방 박아놨습니다. 당첨됐지요. 근데 이때까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당첨돼가지고. 근데 이 모델이 씨 다음날 나가니까 남아 돌더라고요. 그냥 매장마다 다 있었어요. 씨 짜증 나가지고. 저런 거가 희소성이 있어야 하는데 씨 개나 소나 다 살 수 있게 그냥 물량이 남아버려가지고 이번 드론은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큐브 스테이크 곱버 대창덮밥인데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역시 할로윈 덩크가 이뻤어요. 예, 이게 조던보다는 싼데 확실히 덩크가 이쁘긴 이뻐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영상을 하나 박아놨습니다. 이거 신고 설날 내려가야지. 드론 받아가세요. 그리고 이거는 웬 일을 하고 있는데 웬 여장 남자가 지나가가지고 한장 찍어놨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앞모습은 또 예 얼굴이 나오면 안 되니까 안 찍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아리랑 TV에서 하는 라이브온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돼가지고 네 지금 리허설 하러 왔네요. 네. 공연이 뭐 공연장이 네, 적당한 크기로 그냥 조그만 해가지고 네. 잘 됐나 모르겠네. 아주 좋았습니다. 아무튼 카메라로 잘 안 나오나 머리가. 오랜만에 머리도 좀 이렇게 고데기도 좀 하고 화장도 좀 했는데 네, 굉장히 멋있네요. 네, 대기실인데 대기실이 아주 추레하네요. 네, 역시 소극장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제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분이 굉장히 그 음악 세계관이 좀, 네, 좀 난해해가지고 네, 아주 애먹었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라이브를 했어요. 아마 이게 생방송으로 송출이 된 화면인데 고화질 버전 뭐 클립이 뜨면은 제가 조만간에 편집해가지고 예, 저희 DOG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설날이네요. 이제 예, 설날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